북미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캘리포니아주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 투자, 기후 변화, 인적 교류, 스타트업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향후 3년간 경제와 기업 발전, 무역 투자,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업과 스타트업 비즈니스 커뮤니티 등에서 교류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그동안 국가 단위로 교류를 맺어왔던 캘리포니아가 경기도와 우호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입니다.